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류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매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기가 D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램 제품인 DDR4 8기가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LPDDR4 16기가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의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의 3나노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4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4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의 고객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 융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의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에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며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드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DRAM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에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